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서론서부터 8장까지 묵상하고 또 오늘 새롭게 9장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창세 1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창세 3장 15절에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영원한 저주와 재앙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강한 의지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심년 깊은 곳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듣지만은 더 집중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이후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반드시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우리가 9장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 창세기는 10개 족보로 형성된 책입니다. 이 족보라는 말이 톨레도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째 톨레도트가 창세기 6장 9절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이렇게 시작되면서 오늘 마지막 9장 29절에는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하면서 이 세 번째 톨레도트가 마치는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다른 말로 하면 노아의 족보를 통해 강조하는 것이 뭔가 이제 오늘 9장의 마지막에 나온 겁니다. 즉 노아의 족보를 세밀하게 설명하는 것은 노아의 족보, 즉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셈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세 번째 톨레도토, 즉 세 번째 족보의 시작이 노아의 족보로 시작하면서 마지막에는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노아의 세 명의 아들 중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셈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언약이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렛, 야렛, 그 다음에 에놋,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봤습니다. 즉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노아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함으로 이 족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그때는 노아 가족 외에는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린 후에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가 노아 나이 480세예요. 방주가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에 마칩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자, 베드로 전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의의 전파자.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나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 7일 전, 다른 말하면 노아 나이 600세 2월 10일 날 하나님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120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지만, 의의 전파자로서 노아가 사명을 감당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 노아가 증거하는 그 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시간표가 되어서 노아나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들어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7일 동안 기다린 겁니다. 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수, 동서, 남북, 그 7입니다. 이 7은 완전수예요. 7일 동안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이 구원의 기회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나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방주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서부터 3월 26일 40주야 비가 내림으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돼서 드디어 노아 나이 601세 2월 27일 그들은 방주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저번 주 말씀드린 8장의 얘기입니다. 자, 오늘 9장은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은 보존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 그 후손들은 이제 물에 대한, 비에 대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 하늘에 구름이 빽빽하게 차는 모습만 봐도 그들은 두려움으로 사로잡혔습니다. 왜? 하나님이 혹시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까? 거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제 무지개라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이 보존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가 내 사건, 내 인물 중심으로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사건은 첫 번째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또 세 번째가 노아 홍수 사건, 네 번째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내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그 부분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세 번째 사건. 자, 6장 9절에 시작되는 세 번째 족보.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9장 29절에 세 번째 족보가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이 오늘 이 9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9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잡을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이, 이 그리스도 언약이 노아의 후손 중에서, 자손 중에서 누구에게 이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9장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지개가 아니라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누구에게? 셈에게 전달되는 그 중심으로 보셔야 돼.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 중심으로 이 구장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첫 사람 아담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와 거의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동일한 축복을 주셨거든요. 오늘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는데 9장 1절, 7절에 반복적으로 주십니다. 자, 히브리식 표현 방법은요. 똑같은 단어와 문장이 반복된다는 것은 최상급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는 사과를 봤을 때 맛있다 이 표현보다 나 이거 먹다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최상급이거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사과 먹다 죽어? 근데 우리는 통하잖아요. 나 어제 사과 먹다가 죽었다? 이 말은 뭐예요? 너무 맛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식 표현은 반복의 반복.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진실한 말이 반복된다는 것은 최상급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1절과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문장이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건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번성하겠다. 내가 땅에 충만하도록 하겠다. 자, 이 번성하고 축복의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자, 동물계에 대한 인간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육식을 허용하셨고 피의 식욕을 엄격히, 자,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주제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자, 1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옵니다. 엘로힘이라는 뜻이 뭐지요? 강하고 능하신 분. 여러분, 노아 가족들이 방주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한 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을 봤을 때의 그 눈과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 땅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노아의 눈에 비춰진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죽음과 황폐한 땅입니다. 사람은요, 사실을 직면하는 순간 두려움이 옵니다. 이게 사실이었구나. 내 아이가 아프다 사실로 느끼는 순간 가슴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왜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사실로 여기는 순간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니, 수십억에 있는, 수십억을 소유한 사람이 천만 원, 이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나 돈 한 푼 없는 사람에게 당장 내일 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는 두려움이에요. 그건 문제입니다. 노아의 눈에 비춰진 이 땅은
죽음과 황폐한 땅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왜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냐면 노아 눈에 비춰진 그 황폐한 땅과 죽음이라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강하고 능하신 분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특히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주어가 물질이고, 주어가 내 생각이고, 주어가 내 자식이고, 주어가 내 남편이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오면 답답한 겁니다. 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찾아온 게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분이 우리 인생의 주어라고 했을 때는 그분이 황폐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출애굽 세대들에게 강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제일 먼저 방주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보이는 것은 죽음과 황폐한 땅. 그때 인간에게 온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피의 제단.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세계 2차 세계 선교의 마지막 지역인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이때 1년 6개월 동안 사역해요. 바울의 눈에 비춰진 이 고린도 지역은 저 중앙에 그 엄청난 신전이 있고 고린도라는 지역이 무역과 항구의 도시입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 이 고린도 사람들의 닉네임, 특징이 있었어요. 부패하다, 음란하다. 이게 고린도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요, 닉네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앙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그 수많은 여사제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밤에는 도시에 내려와서 매춘을 합니다. 왜 매춘을 하겠어요? 경제도시니까 그래요.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음란이 따르고 술이 따르고 도박이 따릅니다. 그것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이 말 속에는 인간들 심령에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 복음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돼. 근데 고린도 지역을 영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 부분에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5년 뒤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나 적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전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두렵고 떨었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직면하는 순간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가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고린도전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죽음과 눈에 보이는 황폐한 땅을 이기는 것은 뭡니까? 제단입니다. 피의 제사입니다. 지금 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걸 잡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상하지요?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식인이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 예, 축복을 주시겠다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자,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는 것은 이거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반복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거든요.
1장 28절에 보니까 땅을 정복하라.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영적인 권한과 힘과 능력을 주셨거든요. 창조시에.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영적 권위가 상실돼 버린 겁니다. 이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은요, 이 동물들을 영적 권한을 가지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짐승들에게 인간에 대한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주입시켜버린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하나님이 거기에 주입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붙이단 말은 주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동물들은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면 다 숨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인간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동물들에게 주입시킨 겁니다. DNA를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생존할 수 없어요. 인간이 번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땅에 충만할 수 없어요. 왜? 인간보다 강한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하고 그 인간이 확장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주입시켜 준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식을 허용해 주신 겁니다. 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산 동물은, 이 말은 뭐죠? 육식의 범위가 있어요. 죽은 동물이 아니라 무슨 동물?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서 먹게끔 돼 있다. 그 나중에 이제 모세 율법에는 죽은 짐승이나 또 찢긴 짐승은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홍수 전에는 인간이 육식을 하나님이 금지시켰지만 이제 홍수 이후에는 육식이 허용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면서 그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뭐냐면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인간이 육식을 허용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피의 식용을 엄격히 금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하면 살아있는 것. 이걸 익혀서 먹든지 삶아서 먹어야지 그 살아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후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금령입니다. 금령.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아니 왜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피채는 먹지 말라고 금하신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말이에요. 고기를 먹을 때 살아있는 걸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해 육회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아, 육회가 얼마나 맛있는데. 육회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이 피라는 것이 몸 안에 있을 때, 몸 안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 어떻게 하죠? 밖으로 나오는 순간은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 피가 밖으로 나왔다, 이건 저주를 상징하거든요. 죽음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피가 몸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생명을 소유한 겁니다. 이 피가 밖으로 나왔다는 건 저주와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피의 용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한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진 죄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율법은 끊임없이 깨닫게 합니다. 내가 이 죄를 졌는데 율법은 사망이다. 너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다. 선언하거든요. 율법이 아니면 죄가 죄인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범했구나. 죄는 왜 무섭냐면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는 두렵지 않죠? 감기가 뭐가 두렵습니까? 근데 암은 두려운 겁니다. 왜? 암의 대가가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난 후에 이제 죄를 속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필요한 게 피입니다. 동물의 피예요. 동물의 피가 밖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가져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 말은 내 죄가 짐승에게 정가하다. 그러면 이 짐승을 칼로 죽입니다. 그러면 피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게 합니다. 그 제단에 뿌려진 피를 보고 하나님은 너 죄에 속했다. 그래서 피는 살아있는 짐승의 피는 무슨 용도로만 써야 돼요? 너희의 죄를 속하는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끊임없이 그래서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하잖아요. 황수의 피를 뿌리고 염수의 피를 뿌리는데 그 죄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그럼 피를 또 뿌려야 돼. 그 다음날 죄를 지면 또 뿌려야 돼. 또 뿌려야 돼. 평생 동안 이 피를 뿌리는 이 속함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돼. 자, 구약은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은 실체를 소개하는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누구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 구약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림자의 역할이 구약입니다. 피를 뿌린다. 이건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짐승이다. 이 짐승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매일매일 황수와 염소의 피를 뿌린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이제는 황수의 실체, 염소의 실체, 양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뿌리는 순간 온 세상의 죄가 속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자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내 몸이 찢길 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주신 금령, 아담에게 주신 금령,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신약에 나타난 금령이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리라. 다른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내 몸을 찢겨진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5절 6절에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경우 곧 살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과 형벌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굉장히 무섭죠?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볼 때 거룩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왕족에게만 쓰는 용어입니다. 모세는 왕족 출신이에요. 애굽의 왕족입니다. 애굽의 왕조들이 쓰는 단어와 문장과 언어를 알고 있어요. 평민들이 쓰지 못하는 왕족이 쓰는 언어를 압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왕족이 쓰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라는 단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작품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상품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상품화시킵니다. 성경은 우리를 상품이 아닌 걸작품,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면 아마 여러분 심령 속에 사라지지 않은 것은 계속적인 열등의식, 비교의식, 누구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하고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늘 입에서 원망, 불평해 보십시오. 남편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니 남편이 무슨 문제만 있으면 누구 때문에 원망, 불평하면 아내가 어떻게 살겠냐고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런 게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 가난할지라도 여러분 신분은 그의 만드신 바라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으면 내 자존감이 세워져요. 저는 어떤 그 신문을 통해 그 본 내용이 뭐냐면 해외는 우리 민족을 대단하게 봅니다. 우리의 음악, 우리의 그 영화, 또 우리의 IT 사업, 또 한국 민족의 그 부지런함, 근면성, 이걸 대단히 보는데 이상하게 우리 민족을 인정 안 해요. 우리 자신을 인정 안 해요.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민족인데 우리 민족만이 우리 민족을 인정 안 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제가 그 해외 캠프 가면 그 15년, 16년 전에 갈 때와 한 3, 4년 갈 때는 달라요. 미국의 달라스 공항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달라스 공항에 도착하면 한국 사람들은 늘 걱정하는 거예요. 아,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밖에 나가지?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딱 도착하면요. 염려 안 해도 돼요. 다 한국말로 붙여져 있어. 이리로 오세요. 저리로 가세요. 기록하세요. 한국말로 다 돼 있어. 좀 지나니까 한국 사람 같아. 직원인데 한국 사람인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러니까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세계 여행 다 해요. 여러분 태국 공항 가보십시오. 태국 공항에 가면 신라면 10,000원 이랬다니까요. 오뚜기 나면 5,000원, 뭐 컵라면 5,000원. 아니, 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해. 어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대단한 민족이죠.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앞에 미국은요. 벌벌 떠는 책의 강대국입니다. 저 북한을 보세요. 미국을 무시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 있습니까? 저 북한만 그래요. 해외를 가보십시오. 동양 사람 보면 첫 번째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본인 대단하게 봅니다. 동남아 지역 가보십시오. 차들 보면 다 일본 차예요. 근데 유일하게 일본을 무시하는 민족이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에요. 여러분이 그 민족 중에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내가 누군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예원기 온다, 여러분 자녀들의 중등부에 온다, 고등부에 온다, 대학부에 온다, 예배를 잘 드린다, 여러분 볼 때는 좀 부족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 중에 10살부터 19살까지 그 아이들 중에 교회를 다닌 아이들이 3%도 안 됩니다. 그러면 3% 아이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삶은 지금도 부족하지만 영적 문제라는 그 단어를 아는 청소년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 대단한 겁니다. 그쵸? 그 아빠들은 집에 가면 잔소리 하잖아요. 우리의 수준으로 자녀를 보잖아요. 볼 때 어떻게 해요? 너무 부족한 거야. 더 말씀 읽고, 더 기도하고, 더 좀 헌신하고, 더 말씀에 잡히기를 원하는데 안 되니까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살인한 자에 대해서 보복과 형벌의 말씀을 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살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신 후에 7절에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무지개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두 번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데, 첫 번째는 뭡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6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첫 번째 주신 언약은 구원과 관계된 언약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구원에 관계된 언약을 주시고, 오늘 9장에서는요 보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 보존 언약을 주시는데 범위는 뭡니까? 노아와 그 가족과 모든 짐승에게 이 언약을 주시는데, 이 보존 언약의 증거가 뭐냐? 무지개 언약입니다. 왜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까? 지금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늘에 구름만 떠도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비가 조금만 와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영적인, 육적인 염려와 두려움, 즉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이 공포로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구름이 뜨는 순간 그들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걱정과 두려움. 그럼 구름이 뜨고 거기에 조금 비가 온 후에, 거친 후에 무지개가 딱 보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보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데, 이 보존 언약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최후 심판 때까지. 베드로서 3장에 보니까, 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베드로 사도는 노아 홍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 물이 아니라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지로 오실 때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합니다. 누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누가 언약하시죠? 강하고 능하신 엘로힘, 즉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과 모든 짐승에게 주시는 일반 언약이요, 보편적 언약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언약을 주시는데 그 특별한 언약이 뭡니까? 영생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보편적 언약이 아닙니다. 이건 제한적 언약입니다. 이건 특별 언약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내가 영생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건 특별 언약이요, 제한적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은 두 번째 대지가 끝나면서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세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노아생의 후반부에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 오늘 나오는 부분이에요. 지금요, 노아홍수 이후에 9장 1절에서 7절에서 엘로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인류는 그 약속대로, 능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급속도로 번성케 나갑니다. 18절을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와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뭐랍니까? 온 땅에 퍼지니라. 온 땅에 퍼져요. 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9장 1절에 시작됩니다. 즉 강하고 능하신 분이 약속한 겁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1절에서 7절 두 번 약속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강하고 능하신 분이 성취하십니다. 온 땅에 퍼짐으로 후손들이 증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노아의 세 명의 아들들을 열거하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소개합니다. 아니 셈의 아들은 언급이 없고 야벳의 아들이 언급이 없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언급이 돼요. 그 이유가 뭔가? 성경은 지금 암시하는 겁니다. 이 술 취함 사건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향후 전개되는 이 구속사의 역사에서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지를 암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급속히 이 지구 전체에 골고루 확산되고 정착해내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걸 하시는 거예요? 9장 1절에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번성의 축복을 주심으로 이 지구 전체 사람들이 급속도로 확산돼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버지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마셨는데 너무 과하게 마셔갖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있었던 사건. 그 사건이 왜 성경을 기록했을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뭐냐? 그 이스라엘 역사다. 이스라엘 역사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역사라면 후손들이 어떻게 조상의 이 추한 모습을 기록했겠냐고요.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다윗의 추한 역사가 있어요. 승승장구했던 다윗의 모습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하 11장 사건을 보세요. 11장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임신시키고 그를 숨김으로 말미암아 12장부터 24장까지의 역사는요. 다윗의 추한 역사를 낱낱이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최고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국기도 어떡합니까? 다윗을 상징하는 별 아닙니까? 어떻게 후손들이 다윗의 추한 모습을 낱낱이 기록합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역사는 기준이 사무엘하 11장 기준이에요. 11장 전에 역사는 다윗의 승승장구, 통일 왕국을 이루고 정복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대국을 그들에게 주고 의식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최고의 위치에 오릅니다. 그러나 11장 이후로부터 밧세바를 범하고 임시시킨 이후로부터는 마지막 20장까지는 다윗의 추한 모습들, 다윗의 그거로 말미암아 그 뭐랍니까 환난 고생하는 장면들이 계속 열거돼요. 아, 이스라엘 역사라면 후손들이 왜 이렇게 기록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역사, 추한 역사, 이삭의 추한 역사, 야곱의 실수한 모습을 왜 성경이 낱낱이 기록합니까? 인간 자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너희들이 존경하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는 너희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그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만이 그분을 믿을 때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이 의도하신 바가 뭡니까?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왜 보여줍니까? 아담의 벌거벗은 모습, 추한 모습을 왜 성경이 기록합니까? 자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노아라 할지라도 벌거벗은 자에 불과하다. 천주교는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자력, 노력, 선행, 인격 아무도 도외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만이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분을 믿을 때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22절에 가난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가난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하체라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로는 수치, 간음, 그걸 상징합니다. 자, 함의 잘못된 모습이 도대체 뭔가? 어느 날 갑자기 함이 어떻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겁니다. 봤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어떻게 합니까? 봤다고 그럽니다. 본 건 어떻게 합니까? 보고 싶은 게겠습니까?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근데 여기에 단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알렸다고 나오지만 자 히브리어 성경은 와야게트라고 나오거든요. 와야게트. 와야게트는 무슨 뜻이냐면 누설하다. 즐기며 말하다. 흉보다. 떠벌리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그 형들과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누설하는데 흉보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악의적으로 어떻게 해요? 즐기면서 아버지를 흉본 겁니다. 자, 그런데 함은 저기 샘과 하벳은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쳐서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었더라. 즉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거든요. 뒷걸음쳐 들어가서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함은 아버지 하체를 봤습니다. 본 건 뭐 어떻게 뭐예요. 근데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성경은 아까 얘기했죠. 알림에 와야게트 누설하다 흉보다 즐기며 말하다 떠벌리다. 샘과 하벳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체를 보고 덮어드렸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자기의 옷으로 어떻게 해요? 덮어주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그의 수치를 벌거벗은 모습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그러나 함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어떻게 해요? 알렸다, 떠벌렸다, 누설하다, 즐기며 모욕하며 말하다. 누굽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동산나무에 숨어 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누가 너 벗은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더냐, 이 뜻이에요. 더 깊게 얘기하면 어떤 놈이 너가 벗은 것이 문제라고 너에게 속삭이더냐, 이것이 수치라고 얘기하더냐, 창피하다고 얘기하더냐.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너 벗은 것이 문제야. 너 부끄러움이야. 수치야. 그 부끄러움을 낱낱이 아담에게 얘기한 겁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 사실을 보고 낱낱이 즐기면서 조롱하면서 떠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 잡힌 사람과 성령에 잡힌 사람들은 대화법이 다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덮어줍니다. 여러분, 자녀의 연약한 부분, 자녀의 수치를 사람들한테 떠벌리며 모욕하며 누설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녀의 그 약한 부분을 낱낱이 고발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자녀의 부족하고 난약한 부분은 가슴에, 그게 뭡니까? 응어리 아닙니까? 그걸 얘기한다는 건 그 이상한 부모잖아요. 그걸 듣는 사람 보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녀의 그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숨기고 싶은 것을 동네방네 소문내는 거, 그 이상한 부모거든요. 복음은 숨겨줍니다. 복음은 살려줍니다. 근데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은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수치,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많은 사람에게 떠벌리고 다니고 누설하고 낱낱이 고발한다. 그래서 교회가 싸워지는 거예요. 아니,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두 부부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배경 다르죠? 식생활 다르죠? 환경 다르죠? 물질의 있고 없고 다르죠? 성격도 다혈질, 조용한 분 다 다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왔습니다. 복음 아니면 하나 되지 못해. 왜? 다 맞는 말이거든. 교회가 싸우는 거 보면요,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거 없습니다. 다 맞는 거 가지고 싸워. 이게 오늘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맞는 얘기거든요. 사단은 맞는 얘기합니다. 낱낱이 고해버립니다. 근데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보세요. 실제 노아의 하체를 보고 조롱한 자는 누굽니까? 함입니다. 함. 근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왜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가장 근접한 성경적 의견과 견해는 노아가 예언적 통찰을 하신 거예요. 예언적 통찰. 함의 아들 가나안을 통해서 후에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통찰한 거예요. 이 가나안의 이 후손들이 이 성적 타락과 이 욕심과 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할 것이라는 그 미래를 보고서 현재 어떻게 해요? 저주한 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함, 셈, 함, 야벳, 함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가 있습니다. 구스와 미스나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자, 함의 아들 중에 구스의 아들, 즉 함의 손자들이죠.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아마. 그러면서
구스의 아들 중에 누가 니므롯이 있답니다. 니므롯.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우리가 말하는 첫 용사라는 건 뭐냐면 정복자를 얘기하거든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리라. 이건 제가 11장 할 때 다시 설명할게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이라. 함의 아들 중에 니므롯인데 니므롯이 확장하고 번성해서 그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어느 있습니까? 신할 땅의 바벨도 그의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11장에 하나님을 떠난 흩어진 자들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신할 땅에 도착해서 니므롯과 그의 자손들과 합심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왜? 바벨탑을 쌓은 곳이 신할 평지인데 이 신할 평지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니므롯이거든요. 구스의 아들 니므롯입니다. 또 한편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을 보십시오. 가나안을 보세요. 시돈과 나중에 어디에 정착됩니까? 헷과 여보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자 가나안이 시돈과 헷 시돈이라는 것은 어디 지역입니까? 자 이스라엘 땅에 보면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게 갈릴리고 이게 사해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저 북쪽의 단과 남쪽의 부엘세바를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강원도만한 땅입니다. 시돈이라는 것은 여기 있어요. 항구 도시입니다. 시돈 두로 시돈과 헷을 낳았는데 그들이 번창한 거예요. 번창해갖고 우리가 말한 부족을 만들었는데 그 부족 이름이 그 자녀들 후손의 이름을 따서 여부스 가나안 이런 족속이 된 거예요.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입니다.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섬기는 신이 뭐지요? 바알과 아스다롯.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그 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얘기죠. 함의 후손들이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종들의 종이 됐다는 히브리식 표현으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취되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당시 여기에 지배하고 있었던 일곱 족속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잔재된 후손들은 나중에 솔로몬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저 밑에가 애굽이 있죠. 우리가 말하면 함 계열의 후손들이 베니게인, 갈타고인, 애굽인 이들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벳 계열의 후손들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그 야벳 계열의 후손들이 저 유럽의 후손들이에요.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 마게도냐,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정복당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미래를 보면서 현재 어떻게 해요? 저주한 겁니다. 가장 비천한 종,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히브리어의 표현 방식으로 가장 비천한 종이 되어서 이 가나안의 형제의 즉 셈과 야벳의 종들이 될 것이라고 이 노아는 후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언한 겁니다. 다른 말하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 저주는 뱀의 후손에게 내리는 저주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노아의 벌거벗은 사건을 통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고백하거든요. 노아는 셈과 야벳을 동시에 칭찬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셈과 야벳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옷으로 덮어드렸는데 그러면 동일하게 셈과 야벳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래야 되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이 말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세 명의 아들 중에 셈의 줄기로 보내서셔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수치를 다 가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셈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셈의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셈이 나의 수치를 가려줬듯이 셈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이 죄의 수치를 십자가의 피로 가려주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세 명의 아들 중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셈에게 열려요. 셈의 많은 아들 중에서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레, 루, 수룩, 나홀, 나홀의 아들 중에 데라, 데라의 아들 중에 아브람, 또 아브람 아들 중에 이삭, 야곱,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 베레스, 헤스롬, 남, 아비다담, 나섭, 살몬, 살몬이 나중에 라합과 결혼하죠. 보아스, 룻과 결혼합니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야벳도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이 번영의 축복을 누립니다. 많은 인구와 넓은 영토와 지적이고 문명적인 활동과 헬라의 철학과 로마의 법률과 군사와 유럽의 근대 과학과 문화 등이 야벳의 후손, 즉 유럽의 후손들이 야벳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야벳의 후손들도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즉 야벳의 자손들이 셈의 줄기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그들도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확장된 거예요. 그 언약대로.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아시아에 증거하지 않고 유럽으로 성령께서 방향을 유턴한 것도 바로 성경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이제 노아도 950세가 되어 죽었다고 말합니다. 950세는요, 아브라함의 나이 58세 되던 해입니다. 자, 창세기는 10개 족보로 톨레 도트로 되어지는데 세 번째 족보의 시작은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장, 즉 세 번째 톨레 도트의 마지막은 어떻게 하죠?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이 노아의 족보의 셈, 함, 야벳 중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셈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9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노아의 세 명의 아들 중에 셈에게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9장은 무지개가 아니라 9장은 생육하고 번성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원줄기, 창세기 3장 15절에 원줄기가 계속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9장도 뭘 봐야 돼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창세기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는 기한 역사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셈의 후손 오실 그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채 운명사주의 팔자에 묶인 인생들에게 십자가의 피로 그 수치를 가려주심을 우리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셈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심령의 성령으로 내주함을 알고 날마다 날마다 누리며 사는
귀한 분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같은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 생업 현장과 우리 후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